국회의원도 탄핵이 될까요? 애석하게도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 가능한 대상들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원자력 안전위원장, 특별검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뿐입니다. 탄핵은 열거한 대상들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직위해제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은 아니지만 제명은 가능합니다.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그 국회의원은 제명이 되는데요. 이 즉시 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국회의원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이 된 사례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문제삼아 1979년 10월 4일에 당시 김영삼 신민당 의원이 제명되었죠. 하지만 이것도 독재정권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제명을 당한 것이었고요. 폭언, 성추행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국회의원을 제명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